내 기록은 내가 깬다. 본인들 레전드 무대도 본인들이 깰 듯한 이분들이 이릅니다. 오. 아, 야, 칼군무. BTS 하면 칼군무, 칼군무 하면 BTS. 한 사람 같아.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역대급 칼군무 보여줍니다. 흐트러짐 없는 초심 지키고 있는 BTS. 여기가 무대 맛집 마마 레전드 무대 1위는 2017년 BTS 무대입니다. 마마 부르짖으며 첫 참석에 들뜬 마음 숨기지 못하는 BTS. 마마 초짜의 첫 무대는 바로 엥? 여긴 어디? 우린 누구? 레드카펫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이 레드카펫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송한 카펫 걸어오면 한켠에 볼 수 있는 큐트한 무대. 패기 넘치는 신인 BTS가 마마에 첫 발 들였던 공연은 본 공연이 아닌 직전 레드카펫이었습니다. 아, 저게 처음이었구나.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펫과 깔맞춤한 걸까요? 빨간 옷 입고 무대와 한몸 돼서 열심히 상남자 부르는 상남자들.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BTS 무대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BTS인데. BTS와 블락비, 힙합 아이돌들의 배틀이 기다립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레어템 무대. 와우! 그리고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폭발적 반응 이끌어냈던 지민님의 무대. 아, 춤 너무 잘 춰. 그냥 바로 찍고요. 폭발하는 함성 소리로 알 수 있는 관객 반응. 걸스데이도 좋아하고요. 아, 뭐야? 승윤 씨가. 강승윤 님도 환호했던 무대. 지민님의 잘 쪼개진 몸 확인했던 팬들은 급성 백내장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이고, 아이고, 위험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힙합 아이돌들의 파이트. 이번엔 BTS와 블락비 두 리더의 랩 배틀 무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같이 무대 한 적 있었거든요. 완전히 6년 전? 네, 중학생이고 나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같은 무대에서 랩 주고받았던 두 사람. 아. 마마 무대를 위해 6년 만에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신 힙합 대세들의 재회에 기쁨과 흐뭇함이 가득했던 무대. 하지만 BTS만의 단독 공연이 없어 살짝 아쉬웠던 2014년 마마. 그 아쉬움 한 방에 날려버릴 무대 바로 2017년에 펼쳐집니다. 비언 웜홀. 웜홀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무대를 구성한 BTS. 어머! 다른 세계에 있던 BTS 멤버들이 웜홀을 통해 마마 무대에 도착한 뒤 전 세계 아미를 위한 공연을 시작한다는 스토리를 풀어놓습니다. 오프닝에 각국 언어로 표현된 공존이라는 단어는 BTS가 팬들과 함께 사랑하며 영원히 공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오프닝 뒤 시작된 무대. 수십 명의 댄서들과 칼군무 선보인 Not Today를 시작으로 야, 광고 같다. 오빠 팬 나올 것 같아. DNA 가사처럼 영원히 함께 있자는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며 팬들 마음에 불지르는 BTS. 그렇게 무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디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챕터 곧 시작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RM, J-Hop, 슈가, 래퍼 라인 세 명의 사이퍼4로 무대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퍼4에서 마이크 드롭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BTS의 헤이터 혹은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구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숨쉴 틈 없이 촘촘하게 짜여진 구성과 무려 18분 가까운 시간 동안 흔들림 없는 라이브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BTS. 너무 단독 콘서트인데? 마마 시청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그야말로 쩌는 실력 인증, 빗땀 눈물 흘려 만든 레전드 무대 1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와. 마이크를 던졌어요. 마이크 드롭. 어우 진짜 마이크 드롭. 정신 많이 놀리죠. 대결에서 승리의 딸을 표현하며 마이크를 던지는 제스처를 한 슈가님. 역시 BTS는 뭘 해도 수익이 있네요. 앞으로 또 어떤 무대로 레전드의 레전드를 경신할지 기대하며 다음 무대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가 무대 맛집 마마 레전드 무대 1위는 2017년 BTS의 무대였습니다. 저희는 가장 단골 아이돌이죠, BTS. 역시 최고의 레전드 무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독 콘서트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딱 하나만 하고 나가신 게 아니라 되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맞아요. 꽉 참. We are K-pop, Mnet.